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매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얘기들, 성악을 공부를 할 때 오해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소리를 띄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를 띄워라. 소리를 띄워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대를 벌려버리는 잘못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왜 성대를 이렇게 일자로 붙이고 입을 둥글게 1과 0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대는 무조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대를 벌려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를 띄운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렇게 뭐 모션도에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내게 하는 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소리를 띄워라 할 때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소프라노들 아예 이렇게 공기가 입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소리를 그 위에다가 얹는다. 이게 이제 술피아또라는 개념하고 맞물리는데요. 술피아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술피아또를 저는 어려운 용어적인 부분을 뭐 설명하는 것보다 좀 여러분들이 와닿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술피아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늘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소리를 띄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술피아또의 개념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술피아또는 말 그대로 호흡 위에 소리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얹으라. 그래서 호흡이 먼저 나가면서 그 위에다가 소리가 얹어지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마스케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강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만으로 소리를 내는 한국 사람들, 이 한국어 자체가 구강에 의한 언어인데, 이 구강을 쓰는 발성에서 술피아또나 이런 소리를 띄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요, 마스케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한국형 성악가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를 불어내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 그냥 소리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음까지 가면 소리는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성대를 벌리고 공기를 불어내다가 살짝 그 위에다가 소리를 얹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마스케라가 열린 상태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공명기관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비강하고 구강, 마스케라하고 구강인데 마스케라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술피아또 이 소리를 띄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기가 코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리가 들어갈 때 이거고요, 입으로 나오는 거하고 위로 나가는 거하고 완전히 길이 달라요. 마스케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를 소리를 띄워라 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연구개가 들리면서 입 안쪽에서 공명이 일어나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구개를 들고 소리를 띄우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스케라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연구개를 들고 공기를, 그러니까 소리를 띄우라 그러면 연구개가 들리고, 그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내면서 술피아또라는 개념까지 뭐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럼 공기가, 성대가 열리고 호흡을 과하게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럼 성대도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마스케라가 열린 상태에서 성대가 잘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 이렇게 소리를 띄우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소리는 잘 붙은 상태에서 굉장히 성대가 붙고 포커스가 모아진 상태에서 아주 쨍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소리가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가성하고 진성하고 별로 그 두성에서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가성으로, 특히 이제 아마추어들은 가성으로 노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 정도에서 여기서 소리를 띄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발라만 들어가고 아, 아 하고 호흡을 붙인 상태에서 진성으로 고음이 나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이 소리를 띄우라는 표현은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더 가성만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띄우지 말고 직선으로 아예 앞으로 보내라, 마스케라 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보내라, 이게 이 성대를 붙인 상태에서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 표현을 해줘요. 이게 이 소리를 들어라 띄워라 라는 표현이 마스케라가 열린 뒤에 그 위에 코 안쪽 비강 안쪽의 천장을 들어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밑에 1층 있죠. 1층 2층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구강이 1층이고 2층이 비강인데 1층 천장만 자꾸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애죠. 1층 천장을 들고 1층을 들고 소리를 띄운다. 그러면 2층으로 가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1층은 내리고요, 영국애는 펼쳐주고 2층 벽이, 2층 천장이 들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쪽 인두 쪽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훨씬 더 아주 까랑까랑하면서 마스케라가 울려지는 그 공명이 생기는데, 1층 천장을 자꾸 들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표현이 좋네요. 1층과 2층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구강이 1층, 2층이 비강, 그래서 우리는 2층 천장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리를 띄워야 된다, 술피아트도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위에 소리가 얹어져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2층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데 1층만으로 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띄워라, 술피아토를 해라, 뭐 어떻게 뭐 들어라 이런 게 전복이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짬뽕이 돼요. 그러면 한국적인 성악,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악 이 스타일은 들으면요 티가 탁 나요. 외국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없고 한국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제 프로 성악가 선생님들은 워낙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아마추어나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착각에서 아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악을 포기를 하죠. 안 된다니까요. 이 구강 1층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악에서 얘기하는 뭐 영국애를 들러라, 뭐 소리를 띄워라, 영국애를 들러가 아니죠,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안쪽 공간을 들어라, 이태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공간을 들어라 라는 표현이 1층 공간을 들어라, 영국애를 들어라로 표현이 되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고, 또 소리를 띄운다, 술피아토 해라, 공기 위에다가 호흡 위에다 소리를 얹어라, 이거 마스케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2층 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술피아토의 개념, 호흡 위에 소리를 얹어라, 이거 잘못 들어가면 거의 100% 구강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소리가 위에 2층 공간이 있는데 2층 공간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실제로 자꾸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많이 변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입으로 막 구강으로 소리를 내다가 마스케라가 열리면서 정말 전혀 다른 소리를 내보면 아, 이전에 냈던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가 내고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감을 어느 정도 찾은 분들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들어보면 또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다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내던 거하고는 다른 길로 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많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랜선 제자들이잖아요, 저에게. 좀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들 한번, 랜선 제자들 한번 모아보았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다가도 좀 그런 분들, 아, 저 제자입니다, 좀 자신있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스케라가 열리고 비강이 열리고 길이 먼저 열린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길이 먼저 2층 길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술피아토와 소리를 띄우고 공간을 들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자꾸 이제 들어가고 호흡도 붙고 뭐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에 편해요. 제 제자들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댓글에다가 많이 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좀 해주세요. 비 오는데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빨리 좀
더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길어지니까 다들 좀 무뎌지는 감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조심하시고 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